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안양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안양 브레그라는 곳인데, 네. 예전에 제가 키워놨던 형이, 네. 내심이라고 온 곳이에요. 키워놨나요? 제가 키워놨죠. 인스타에서 타노스라고 해서 팔로워 한 1명 이상은 제가 많이 줬을 거예요. 배신자의 뚝배기를 깨러 왔습니다. 뚝배기! 아, 그 배신자가 누군지. 덩치가 커요. 아. 네. 타노스인데. 네. 현실에선 제가 뚝배기가 깨질 수도 있어요. 뚝배기! 네. 볼링으로 한번 깨보려고. 오늘 승률 한 몇 퍼센트 예상하시나요? 97. 97%?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97이면 네. 되겠더라고요. 97%? 저기 옆에 계신 분이 배신자인가요? 네. 덩치 큰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아, 뚝배기를 깼다. 이정현 프로님께서 키우셨다는데 맞으신가요? 제가 되게 살을 키워놨지. 오늘 이정현 프로님과 대결을 하기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승률이 97%라고 하시는데. 아, 그럼 내가 3%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줄게요, 일단은. 아. 네, 저희 상주 분란장이긴 한데. 네네. 중요한 건 제가 여섯 번을 한 번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아. 해보지 뭐. 네. 아유, 이종현이야 뭐. 오늘은 뭐 걸고 대결하실 건가요? 뭐 어떻게? 걸어야지. 뭐 걸까요? 뭐 오시겠습니까? 배신자님. 배신자님. 뭐 오시겠습니까? 아, 요즘 이종현 잘 나갔던데. 자기가 그 연예인 줄 알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강남 미용실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이 형이 네. 헤어스타일이 화려해요. 네네. 잊지 않기 위해서. 홍담동. 58,000원짜리입니다. 58,000원짜리. 아, 연예병 걸려서 그래. 아. 동생이 공짜를 주는 건데. 네, 그럼 오늘 이제 대결을 앞서서 네. 얘기를 그래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어떤 걸 걸고 대결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어차피 이길 거니까 네. 이 김승미 프로님 또 팬이 많아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네. 사인볼. 아. 사인볼을 꼭 따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구독자들은 제 사인볼 필요 없어요. 이 형님 사인볼이 필요할 거예요. 아. 랑건TV는 주작이 없기 때문에 뭐 스플릿이 뭐 네 번이나든 10번핀이 계속 쓰든 뭐 다시 찍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럼요. 짤 없지. 근데 너무 뭐 걸어? 내가 이길 거니까. 똑같은 거 오히려 그러면 바로 레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레스키리. 아, 네. 상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두 상남자 프로님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쁜데. 네, 두 분 대결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가시죠. 바로 레스키리. 오케이. 이 형이 생긴 거 이래도 네. 나보다 후배예요. 아,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치시죠. 거부터 칠까요? 치세요. 근데 진짜 이종현 프로가 스톰을 나가고 에버랜드 갔잖아요. 아, 네. 볼이 잘 맞아. 오. 근데 좀 잘 치더라고. 형은 안 맞아. 스톰 볼이 안 맞아. 아, 그래? 오, 라임. 오. 왼손잡이다니 원투로 쳐. 왼손잡이 강세들이 많아져가지고 1-4 포켓팀보다 1-2번이 좀 익숙해. 오늘 승률이 아까 98이었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96. 2퍼센트 내려갔네요? 뺄걸? 아, 그래요? 네. 5번인데 에이. 아, 그쵸? 야, 그냥 대충도 주고 올게.
승률은 한 몇 퍼센트 예상하시나요? 아까 주민 얘기한 거 반대. 아 반대로? 내꺼 얘기한 거지. 아 알겠습니다. 승용 프로가 그 자기 승률을 얘기하고 남의 승률을 얘기하는 거. 아 그래요? 오늘 지면 3연패입니다. 뭐야? 지금 3연패 맞아요. 왜? 이명훈 프로님, 윤여진 프로님. 아이씨 뭐야 근데 무기야 이 종이야? 오늘은 형이 저축해 그냥. 이거 완벽했는데. 말이 되냐고. 야, 형 마음속에 스트라이크였어. 내 동생 거 어디 가서 군대 목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어디가서 해, 또 동생 막 그래 짜라잖아. 하이파이브 안 쳐요. 내 너가 그러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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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잠깐만. 파울이. VAR, VAR 봐봐. VAR 보여줍니다. 야, 그 영상에 있을 거 아니오? 그림자야. 무슨 그림자야? 발이 크잖아. 에이. 친구 있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고야. 사고입니까? 오. 네파 못 하시는 양반. 아유. 파울이라고 말이야. 중세 막대 짜라잖아요. 전에 거 다 갔어야 된다고. 바꿔, 바꿔. 회전이 없는 거 어떻게 해. 오빠 이제 지나간 플레이 왜 자꾸 얘기해요. 아이, 얘기 좀 하러 와. 형님. 아직 몰라. 아직 모르죠.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아이. 4텐이야. 4텐이요? 야, 아빠 못하고 그랬어. VAR 봐봐, VAR. VAR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야, 아니야. 야, 손에. 손에 걸렸네, 여기다 손에. 아. 이거 무슨 거를. 아니, 아이. 아, 파울을. 에이. 두 번 했어. 손에, 아유, 무길 거, 에이. 걸친 거죠? 에이, 걸친 거지, 딱. 손, 그림자 같았다, 그림자가. 옷까지 넘어갔고, 막. 에이. 옆으로 생각 대주지. 여러분. 저기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앉아요. 안 끝났다고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울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계속 파울했어. 계속. VAR이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예스. 예스. 이거 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VAR 파울에 맛이 갔어 지금. 여러분, 네. 오심이란 거 있죠, 축구에서. 네네네. 그거 이제 볼링장 파울이 안 되는 걸 지금 끝나서 얘기했고, 한 네. 세 번인가 네 번 했어. 말이 되냐고. 아. 이게 내 망이네. 형, 아대 끼고 한번 합시다. 어? 어, 콜!
그거 그냥 스플릿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